난리 났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맨유! 진짜 이거 뜰 뻔했다! 얘도 오나나 아니에요? 이게 뭐야! 오나나 대 오나나 아니야? 그랬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압박을 잘해놓고 나서 우당탕탕 우당탕탕 공격 마무리하면서 에버튼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디 중계하는 거 아세요? 컨디션이 좋아야지. 약 먹어가지고 약발로 갑니다. 네. 약발한데 진짜로. 네, 약발로 갑니다 지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레시포드 보여줘. 오늘은 보여줘야 돼. 왔다. 어 불었다. 와 불었다. 이거 완전 걸었어. 아, 무조건 비게 타워 스킨. 무조건 와사발이 걸었어. 타... 그냥 걸리고 보였어. 여기서도 보였어. 네. 보자.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오늘도 편하게 보자. 오, 오른쪽으로 찼어. 오, 방을 잡았어 그리고. 오, 되게 잘 찼어. 어, 잘 찼다 구성. 좀 편안하게 볼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에버튼이 진짜 공격이 좀 그래 그건 맞아. 이게 확률적으로 그게 맞거든.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표현 방식이 아 다행이다 먼저 넣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아유 아유 그런 편안하게 못하겠네. 과해. 이거 아니었잖아. 에버튼 한번 찌끄려봐라.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좀 편하게 보겠다. 아, 이렇게 해주세요. 언제 아 그랬어? 찌끄려봐라. 아, 근데 언제 이랬어요? 지금 약간 약발 떨어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지금 멍 때려주세요. 나 약발 떨어졌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카르나초 가야된다. 레시포드 보고. 아니 가운데 봐 새끼야. 파울 얻어냈어 카르나초. 오늘 파울 제조기야 오늘. 카르나초 좋은데? 좋은데? 우와! 개잘 찼는데. 와 잘 막았다. 와 들어가는 거였어. 와 이거 들어가는 거야. 잘 막았다. 잘 차고 잘 막았다. 레시포드 그럴걸요. 아 어쩔 수 없는데. 오! 와! 와! 카르나초 씨 이게 뭐야? 나 진짜 욕하려 그랬거든요. 카르나초 에이스다. 드리블 길어서 나 욕하려 그랬거든. 대단하다 카르나초. 오늘 저것만으로도 할 일 다 했다. 레시 준다. 레시 왜 차? 레시 준다. 아니 한번 얘기. 아, 아닌데 나는 그 이 3대0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양보한다고? 뭔 느낌 바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전혀 아니야. 너잖아. 아니 너치 형님. 아니 이게 에이, 아무리 그래도 레시 포드인데 너치. 그렇지. 레시 아, 이건 좀 맞아? 와! 그만하다. 자 이러면은 괜찮죠. 이러면 와 에버튼 PK 두 방으로 맨유가 압박 같이 압박. 어 나이스 가르쳐. 이거까지 홈 설마? 아, 아 핸드볼. 야 근데 이거 핸드볼 애매하다. 아 근데 좋다. 시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지나가는 것 같아. 왔다. 어? 야 패스 좋았다. 나초야. 야 이거 레시포드 볼 수 있어? 네가? 뭐야? 아 어떻게 할 거야? 마 다시 새끼 저 새끼 너 진짜 아씨 뭐라 할 수도 없고 오늘 잘해가지고 씨. 아 그냥 간결하게 레시포드 주던 거 아니면 뽕 때리던가. 왜 거기 자꾸 한 명 제끼려 그래. 이렇게 넘었으면 안쪽으로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이렇게 태클했으면 그래. 안쪽으로 차야지. 바깥쪽으로 차서 지가 태클을 받아줘. 그렇죠. 왼발 아예 못 써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아니 안쪽으로 차야지. 아 진짜 아 진짜 못한다. 여기 에버드 편 있으세요? 만약에 저런 패스에 메뉴에 나왔어 죽여버린다. 2대0인데 저런 패스 하고 있다? 공격지형에서? 말도 안 되는 패스를? 웬일로 잘 줬다! 와! 부패 트래피 좋았다! 좋았다! 이거 가르쳐 넣어야지! 아유! 이 X야. 진짜 이 X야. 어렵긴 했어, 어렵긴 했어. 아우! 씨! 생크려도 가르쳐도 열심히 난다. 이것도 가르쳐 때문에 한 번 더 기회 받은 거 아니야. 아! 바로! 팔! 와! 아. 씨! 이거 세게 콜인데 씨!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들어가서 끝난 건데 씨. 아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너 꼴 먹을 뻔했어 메뉴. 메뉴 괜찮아요. 응. 괜찮아. 메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분식이 맛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쟤네가 뭐 알아? 나 여기서 경기 보고 있는 거? 뭐 알겠어? 위험했네 진짜로. 근데 쟤네는 몰라. 메뉴 선수 아무리 주고 예? 3, 4, 5씩 받아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만두의 맛은 모릅니다. 어! 나온다. 그가 온다. 와, 마패 꽂았다, 이거. 상대방 앞마당에 지금 해초리 지었다, 지금.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에버튼 경기가 끝났습니다. 맨유가 지난 맨시티 맨더비의 아픔을 뒤로하고 2대0으로 홈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맨유도 사실 연패 중이었고. 네. 그래서 또 에버튼이 상대하기에는 좀. 아 에버튼도 사실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이라서 분위기 너무 안 좋죠. 맨유 입장에서 이거 만약에 비기거나 치면은 아
최악이야. 진짜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다행히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4위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챔스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실수가 없어야 되는 맨유의 입장이고 만약에 에버튼이 전통적으로 좀 빡센 팀이다. 거친 팀이다. 그건 뭐 알겠으나 홈까지 불러드렸는데 여기서 승점 1점밖에 못 딴다. 뭐 진다. 승점을 드랍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또 에버튼의 어떤 그 최근의 내용을 봤을 때도 맨유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였는데 오늘 가르나초에 다른 선수도 아니고 가르나초의 활약으로 2대0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나초가 두 골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PK 두 개를 뭐 드리블 통해서 이제 태클 유도해가지고 결국 PK 두 개. 뭐 PK는 판정은 확실했고, 네. 아 이거는 뭐 가르나초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경기이지 않았나. 두 개의 PK를 얻어내면서 가르나초가 처음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두 번째는 래시포드가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버튼이 참 골을 못 넣는 팀이거든요. 정말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까지 쳐져 있지. 그럼 수비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급한 수비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르나초를 보면서 그래 활발하고 열심히 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나 되게 정확도가 높은 선수냐 그리고 득점력이 빠바바바방 막 이렇게 막 매경기 득점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침착한 수비를 보여주면 되는데 가르나초 앞에서 계속 막 발내미고 뭐 하다가 그냥 두 골을 헌납해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 박자 늦게 다 들어가는 바람에 그리고 사실 냉정히 보면은 저거 빼고 맨유도 공격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했어요. 그렇지 날카롭지 못했지. 래시포드 그냥 조금 그냥 그랬고 뭐 가르나초 저런 장면 빼고는 좀 그냥 그랬고 물론 간간이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발끝에서 나오는 어떤 그 스루 패스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뭐 엄청나게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있었냐? 그러니까 플레이 상황에서는 없었어요. 오히려 페널티킥 두 골 그리고 프리킥 그렇죠.에서 이제 픽포드의 선방 이런 장면을 빼고는 기억나는 장면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전반 초반부터 앞발을 했었던 에버튼이 오히려 뭔가 박스 안쪽을 좀 더 많이 공략하려고 했었으나 공략할 때마다 너무나 부정확하고 슈팅 타이밍 다 잃어버리고 슈팅 때리면 다 벗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버튼이 득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양팀 모두 오늘 골 나오겠나? 이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좀 골 나오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에버튼이 슈팅이 23개예요. 근데 솔직히 23개 중에 그렇게 임팩트 있는 슈팅? 거의 없어요.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축구 골 결정력이 문제다. 네네. 그 말이 나는 솔직히 와닿진 않았는데 오늘 보면서 아 그런 이런 얘기구나. 이 골 결정력 네. 뭐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구나. 이거를 좀 오늘 경기 보면서 많이 느꼈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양팀 모두 되게 뭐 완벽했다. 그리고 2대0으로 앞서 맨유도 상대를 압도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가르나초의 어떤 센스와 어떤 의지로 PK 두 개를 얻어내면서 승리했다.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승리를 가져갔고 흐름 끊어냈고 홈에서 이겼고 물론 챔스는 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 이어가서 마무리 잘하고 또 홈팬들 앞에서 잘해야죠. 그리고 래시포드 어쨌든 PK 골이지만 이런 거 골 넣으면서 자신감 그렇죠. 좀 얻고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지. 오늘도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맨유 경기 때 당근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한 건 다음 주 때문인가요? 와야죠. 왜 안 올 거예요? 아니 뭐 일정만 네. 되면. 다음 주에 뭔데요? 예, 일정만 되면 무조건 온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당근하고 보고 싶어요 저는.